취업 정보입니다. 서울 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25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SDS 산업에서 주입포장 상표 부착기 등 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기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연세 프라임 병원에서 의료 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코리아에서 주방 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28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보성고등학교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28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쿠팡 주식회사에서 통계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28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GHC에서 화장품 비누 제품 생산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13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에서 건물 청소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15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 현대IFC에서 단체 급식 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17일까지며 근무지는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전남지사입니다. 상미식품 주식회사에서 주입포장 상표 부착기 등 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20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 지원과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19로 전화해서 각 담당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